진짜 밥, 쌀이 들어있고 두부도 있다, 두부. 매콤한 향이 확 난다. 약간 매운 정도도 우리나라 매운 라면. 아, 아예 스프가 들어있네, 안에. 라면 스프 냄새. 오, 엄청 빨개. 너 손이 더 빨개. 너 손이 더 빨개. 이거 못 친 줄 알았어. 어울려. 어울려. 왜 이렇게 누나의 배까지 빨개? 그럼 꺼내는 김에 면까지 같이 꺼내서 보여줄게, 이렇게. 와, 근데 이거 야채가 뭐가 양이 많다. 진짜 많다. 채소가 뭔가 막 진짜 살아있어, 지금. 그러니까. 와, 근데 면이 막 꼬불꼬불한 느낌은 아니다. 좀 펴져 있고 두부가 되게 실하게 들어있다, 두부가. 자, 경훈이도 한번. 이게 땅콩. 그러게. 땅콩 향인가 보다, 이거. 되게 고소할걸? 원래 탄탄면에 땅콩 들어가잖아. 땅콩 향 확 난다. 오케이. 딱. 경훈이 거에서 엄청 고소 냄새 나. 그치, 여기 땅콩 소스 대박. 냄새가 나는 것 같아, 지금. 되지 않았을까? 왜? 밥이 됐어. 우와. 우와. 익었어. 아, 근데 되게 찰지게 된다. 밥이 되게 찰지게 돼. 진짜 약간 밥에 약간 걸쭉. 이거 와서 봐봐, 진짜. 그래, 아휴, 다행이다. 그 쌀, 그렇지, 이제. 그래, 아휴, 다행이다. 그 쌀에 이제 전분 뛰게 돼. 국물하고 섞여지니까. 그거 하얀 거는 어떻게 됐어? 하얀 게 하얀 거 그대로야. 거의 근데 약간 몽글몽글해졌어. 몽글몽. 그거 너무 두부라서. 두부랑 같이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맛있어 보인다. 맛있어 보인다. 왜? 아이씨, 왜 그래? 표정에서 이미 얘기 다 했어. 아니, 아이씨 너무 했다. 아이씨. 진짜 맛있겠다. 와, 이거 진짜 맛있다. 된장국을 끓였을 때 청양고추 좀 많이 넣어서. 그 맛이야. 칼칼한 거에 밥 말아가지고 먹는. 그 된장 느낌에서 좀 있고 된장 그거 졸여갖고 밥 넣고. 그 뭐라 하지, 고기 다 먹고 나면 된장찌개 요만한 거에 밥 말아서 먹어서 마지막에 먹는. 청양고추 넣고. 딱 그 느낌. 약간 걸쭉하고 약간 그런 느낌 있네. 만져진 세계. 대박. 여기도 건더기가 밥이랑 똑같이 잘 들어있네, 여기. 이거 대박인데? 그 일본 라면 특유의 그 면발 있잖아. 그 약간 생면 같은. 약간 꾸물하지 않아요. 이게 일본의 유명한 라면집의 메인 제품을 이거 컵라면화 한 거야. 와우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형! 이거 맛있다. 대박이지? 근데 맛이 나랑 똑같을까? 국물 맛, 국물 맛은. 와, 진짜 맛있다. 잘못 골랐어. 밍밍한 거 괜히 먹었어. 괜히 먹었어.